이 경고등이 점등되면 가까운 타이어 전문점이나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주세요. 공기압 보충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펑크가 있을 시에는 임시 조치를 하거나 심한 손상을 입으면 타이어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의 김동현 테크니션입니다. 관리의 정석에서는 자동차 관리에 대한 카더라 정보가 아닌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의 벤츠 전문 테크니션이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리의 정석 첫 번째 주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경고등입니다. 운전을 하시다가 경고등이 점등되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알아두시면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번쯤 보셨을 법한 경고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엔진오일 경고등입니다. 알라딘 속 지니의 램프처럼 생긴 이 경고등이 뜬다면 엔진오일이 부족하거나 유압이 낮거나 관련 부품에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행 중에 이 경고등이 점등되면 가급적 장시간 운행을 피하시고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점검 결과에 따라 엔진오일 보충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관련 부품을 점검한 후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입니다. 말 발굽 같은 모양 안에 느낌표가 뜨는 경고등이 뜬다면 타이어 내부 압력에 손실이 생긴 겁니다. 타이어 안쪽에 TPMS라고 불리는 센서가 있는데요.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면 이 경고등이 점등되게 됩니다. 도로 주행 중에 나사 등을 밟아서 펑처가 생긴 경우나 날씨의 기온이 떨어져도 이 경고등이 점등되는데, 즉 바깥 기온이 떨어져서 도로 노면의 온도가 내려가면 타이어 안의 온도가 내려가고 그 안에 공기압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서 경고등이 점등하게 됩니다. 이 경고등이 점등되면 가까운 타이어 전문점이나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주세요. 공기압 보충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펑크가 있을 시에는 임시 조치를 하거나 심한 손상을 입으면 타이어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이 경고등은 냉각수 경고등입니다. 온도계와 물결 모양이 보이는 이 경고등은 냉각수량이 부족하거나 관련 부품의 기능 이상으로 냉각수의 온도가 매우 높을 때 들어오는 경고등입니다. 냉각수는 자동차의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데 냉각수가 부족하면 엔진이 과열되어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행하기 어렵습니다. 주행 중 경고등이 점등되면 냉각수를 보충하거나 또는 교통상황에 유의하여 차량을 멈추신 후 시동을 꺼서 엔진에 열을 식혀주셔야 합니다.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가까운 공식센터로 방문해주세요. 냉각수 보충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관련 부품을 점검한 후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표시는 엔진 진단 경고등으로 엔진 관련 시스템에 기능 이상이 있을 때 점등됩니다. 점등되는 원인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셔서 벤츠 전용 진단기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조치로 해결되실 수도 있고 관련 부품을 점검한 후 교체 등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고등은 브레이크 경고등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점등되며 제동 성능이 저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행 중이시라면 앞 차량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운행하셔서 가까운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참고로 소모품인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도를 점검하기 위한 표시와 메시지는 따로 있는데 이런 표시와 메시지가 점등이 되면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셔서 브레이크 패드를 점검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경고등은 서스펜션 경고등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는 노면에 따라서 서스펜션 높이를 조절해서 승차감을 조정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경고등이 점등이 되면 서스펜션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계기판에 표시되는 메시지에 따라 시속 80km를 넘지 않도록 주행해서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주세요. 벤츠 전용 진단기를 점검하여 관련 시스템과 부품을 점검한 후 교체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벤츠 오너분들을 위한 정보인데요. 바로 벤츠 차량의 보조장치 관련하여 이상이 생겼을 때 계기판에 표시되는 벤츠만의 특별 케어 메시지입니다. 우선 해당 기능을 먼저 설명드리고 전체에 대한 조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형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는 차량의 전방 다기능 카메라를 이용하여 차선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시속 60km 이상 주행일 때 차선을 이탈하면 스티어링 휠에 진동이 발생하거나 브레이크 제어를 실행해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는 차량 측면에 있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여 약 시속 12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때 차량 측면의 3m와 차량 후방의 40m 범위 내로 다른 차량이 들어오면 사이드 미러의 경고 표시가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측면의 차량과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시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프리세이프 시스템은
전후방 레이더 센서를 통해 차량 주변의 특정 위험을 미리 감지하여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실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벨트를 당기거나 창문을 닫아주고 슬라이딩 루프도 닫습니다. 또한 시트도 차량 가운데로 이동시켜주고 멀티미디어가 켜져 있으면 짧은 신호음을 내면서 청각을 보호해줍니다. 기타 여러 보조장치가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 보조장치를 소개시켜드렸고 이 보조장치들은 주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작동하는 기능이므로 기능에 이상이 있다면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주시어 전용 진단기로 점검하시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정비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벤츠만의 또 다른 특별 케어 메시지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엔진오일과 오일 필터, 소모품 등의 교체 주기를 의미하고 차량의 신차 출고 날짜 또는 이전 정기 점검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경과 일수와 주행 거리를 계산하여 점검 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 매뉴얼을 보면 정기 점검은 12개월 또는 15,000km 주기로 설정되어 있지만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벤츠에서는 30일 전인 11개월부터 또는 1,000km 전인 14,000km부터 미리 정기 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계기판에 표시되면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비스 A와 B에 대해 소개시켜드리자면 서비스 A는 1년 혹은 15,000km 주기로 점검 항목에 따라 엔진오일, 오일필터, 타이어 등의 점검을 실시하며 서비스 B는 2년 또는 약 30,000km에 점등되어 서비스 A를 포함한 에어컨 필터, 브레이크 액 교체 등이 추가된 보다 더 정밀한 점검입니다.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서비스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한성자동차 서비스 예약을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서비스 예약을 하실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카카오톡 친구찾기에 한성자동차를 검색하셔서 친구 채널로 등록하시면 메뉴를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예약 날짜에 빠른 점검이 가능하시니까요. 편리하게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를 예약하시고 방문하세요. 지금까지 관리의 정석 첫화 경고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정기점검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고요. 벤츠의 공식 인증을 받은 전문 테크니션과 EQ, AMG, 마이바우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의 정보는 영상 하단에 본문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의 김동현 테크니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